뭐지? 연필이요. 뾰족해서 슬퍼요?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할아버지 마음 저도 안다고 생각해요. 예, 안녕하세요. 은교에서 서지우 역할을 맡은 배우 김무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영화 은교에서 노시인 이적여 역할을 맡은 박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영화 은교에서 한은교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그 솔직한 감정을 무시무시하게 그대로 드러낸 그 감정들을 쉼없이 읽다 보니 그 인물들을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교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매혹과 갈등을 심히 느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되게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면도 있고 순수한 예. 그런 아이인데 반면에 굉장히 어른스러운 면이 공존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테스트 분장을 할 때는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렸고요. 촬영에 들어가면서는 좀 더 적응이 되어서 한 8시간 정도 평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원작 소설이 늙어가는 남자, 늙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에 청춘이 있고 갈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건 똑같은데 껍데기가 늙어가는 것 같고 부패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관점을 표현하는데 젊은 배우가 그 노역 분장을 해서 영화를 만들면 대단히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그럼요. 이번에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박혜일 형님의 그 70대 노인 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있었고 기대가 있었던 것만큼의 불안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정말 이제 그 노인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오히려 형보다 나이가 위이신 분들께도 이렇게 정말 그 정도로 이제 밀접하게 캐릭터와 이렇게 다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복을 입고 대부분 촬영을 해야 했어요. 날씨. 네, 근데 추위를 제가 좀 많이 탔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런 어려운 감정들, 이해 못하겠는 감정들 그런 거를 맞서게 될 때는 예. 뭔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 고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저희가 더 낯설었어요. 왜 이렇게 또 신인답지 않을까. 예, 너무 잘하니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무효 씨도 동감하겠지만 예, 그 현장 적응력이 빨랐고요. 예, 그리고 뭐 오히려 저희가 대사를 버벅거릴 정도로 예. NG도 없이 정말 그 과감한 물론 여배우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감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호기심이 대단하다. 그리고 현장 스텝 배우들과의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항상 그 밝고 맑은 얼굴로 본인의 역할을 감내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그걸 계속 유지하더라.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질투를 할 정도로 예. 네, 아주 멋진 신인 배우의 어떤 신호탄을 알리게 되는 작품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직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은 되게 거짓말이고요. 처음에 작품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큰 고민이 노출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찍기 직전까지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압박이 있었는데 찍는 날 그 순간이 되니까 내려놓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혜일 선배님께서 리드를 잘 해주셨나요? 리드라기보다는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헤이로 선배님이 되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넓은 울타리에서 뛰놀 수 있는 용아, 은규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